광명 뉴타운 이 구역은 2021년 하반기 분양 예정입니다. 최고 35층, 26개동, 3,344세대로 일반 분양은 725세대입니다. 전용 면적은 36제곱미터, 84제곱미터, 102제곱미터로 구성되고 시공사는 대우건설,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3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사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머니에스 강수지 기자입니다. 오늘은 광명 뉴타운 2구역의 분양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뉴타운 2구역의 분양이 하반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광명 뉴타운의 전체적인 정비사업 진행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예, 광명 뉴타운 전체가 25,500여 세대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신도시급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대부분 2주 철거, 착공 상태까지 다 진행이 되어 있고 9, 11, 12구역만 이제 관리처분 인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뭐 9, 11, 12도 굉장히 빠른 편에 속한 것이죠. 오늘 이제 말씀드린 광명 2구역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를 2012년도에 마쳤고 관리처분 인가는 2018년도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분양 시기 저울질을 해오다가 조금 이제 미뤄졌죠. 올해 하반기 분양을 이제 진행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3,344세대면 단지 규모가 상당히 대규모인데요. 전체 광명 뉴타운 안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예, 절대적으로 보시더라도 3,344세대면 규모가 굉장히 크죠. 광명 뉴타운 안에서도 꽤 큰 규모입니다. 순위로 따져보면은 가장 큰 구역이 광명 11구역 4,314세대에 예정되어 있고 광명 2구역이 그 다음 두 번째로 3,344세대 일반 분양 물량은 725세대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광명 5구역 3,091세대입니다. 굉장히 그 규모 자체가 이제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 규모가 큰 만큼 보통 이런 경우에는 한 건설사가 공사 전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주요 건설사들 이제 복수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진행을 하게 되죠.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또 현대엔지니어링이 이 광명 2구역에 공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네. 역세권 입지는 아니라는 지적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상세한 교통 입지는 좀 어떤가요? 예. 이 역세권에 대한 기준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타이트해지다 보니까 분명히 이제 지적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7호선 광명 사거리역이 가장 가까운 상태인데 걸었을 때 도보로 13분에서 15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입니다. 여기서 아주 가깝지는 않은 거리인 것이죠. 이럴 때는 그 노선이 갖고 있는 기능에 다시 한번 또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7호선은 뭐 기본적으로 뭐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노선이 되겠죠. 이 7호선 때문에 이 광명이 행정구역상으로는 경기도입니다만 거의 준서울로 분류가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림역에서 한번 또 환승을 하시게 되면은 2호선을 타고 또 다른 노선을 통해서 강남으로 진입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차후에 예정된 신림선 2023년 개통 예정이죠. 보라매역에서 환승을 하시면서 또 신안산선은 2024년 개통 예정이 되어 있죠. 신풍역에서 또 환승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의 3도심 중에 하나인 여의도까지의 접근성도 계속해서 신설교통노선을 통해서 좋아질 전망입니다. 생각을 해보시면은 신도시 중에서 뭐 분당이나 판교, 광교와 같은 곳들이 각광을 받았던 것이 경부고속도로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또 신분당선을 통해서 강남까지의 접근성이 여타의 신도시 대비 굉장히 탁월했다라는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 원리를 동일하게 광명에 적용해서 본다면은 광명은 서울의 3도심 중에서 강남과 그리고 여의도 양쪽을 모두 지금 거리에서 왕래를 할 수 있는 입지상의 장점이 있어서 계속해서 각광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고 그 와중에 이 뉴타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신축 공급도 같이 맞물리면서 시장 자체가 굉장히 화랑세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참고적으로 정비계획상에 단지 내 초등학교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정비사업이 진행됐을 때의 하나의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위치한다라는 부분, 뭐 멀리 학교를 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도 장점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분양 시기를 좀 저울질하다가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일정이 좀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분양가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서 이 올해 분양을 계획하고 있었던 대다수의 단지들이 다들 이제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광명 2구역도 이제 마찬가지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분양가를 예측을 해보자면 가장 대표적인 분양가 심사 기준의 그 샘플이 되었던 레미안 원베일리 사례를 굉장히 단순하게 직관적으로 한번 대입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광명 지역에는 2020년 7월에 광명 푸르지오 포레나가 이제 분양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광명 14구역이었죠. 이때 당시에는 허그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에 의해서 이제 분양가가 책정이 됐던 것이고 그때 당시 전용 8세제곱미터 평균 분양 가격이 6억 4,7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레미안 원베일리가 올해 이제 분양가 책정이 될 때 과거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 대비 굉장히 많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비교를 해보시면은 레미안 원베일리가 지어지는 반포 1-1번지의 이 공시지가가 약 14%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허그 심사 대비 레미안 원베일리의 분양 가격은 약 15.89% 거의 뭐 16%에 가깝게 상승을 한 것이죠. 이 결과를 놓고 보면은 공시지가의 상승분 그 이상의 수준으로 분양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라는 것을 유추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진행된 광명 푸르지오 분양 가격에다가 이 광명의 공시지가 상승분 약 10% 정도 되거든요. 이 비율을 적용을 해보면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광명 2구역의 분양 가격이 약 7억 1,200만 원 이상으로 산출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평당 그러니까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을 약간 넘는 수준도 가능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이 가격으로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주변 시세하고의 이제 비교를 해보신다면 광명 푸르지오 포레나 분양권 실거래 가격이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9억 8,510만 원 그리고 2020년도 입주를 한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의 실거래 가격은 15억 5,500만 원까지 분포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입주 이후에 예상되는 시세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당첨이 되신 분들은 약 6억 이상의 자산가치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보실 수 있는 조건이 되겠다 이렇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투기 과열지구라서 청약제도 규제 사항도 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 가지 요건을 먼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공공택지가 아닌 곳이죠. 이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곳이니까.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고 또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세 가지 요인에 따른 청약 제도에 있어서의 그 규제 사항들을 보신다면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100% 가점 제로 그리고 전용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추첨제가 절반 진행이 됩니다. 50%는 추첨제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가격을 예측을 해봤을 때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분양가격이 9억 미만이어서 중도금 대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것이 가격상으로는 유리한 장점입니다만 그만큼 접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경쟁률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 광명 2구역의 입지가 좋기 때문에 경쟁률은 상당히 높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해당 주택 건설 지역 우선 공급이 이제 적용이 되겠죠. 광명시 2년 이상 거주자가 가장 우선하게 되고 그 외에 경기도 인천 또 서울 광명시 2년 미만 거주자 그러니까 분리해서 청약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전매행위 제한 기간은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매매가격의 80% 이하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될 경우에 10년간의 투기과열지구 10년간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 이 규정에 적용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 다음에 거주 의무 또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일 경우에 해당되는 3년간의 거주 의무가 주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청약제도는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광명 뉴타운 2구역의 분양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됐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준비한 내용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찬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한발 앞서 이슈를 말한다. 부동산 이슈 앤 브리핑. 머니에스와 함께하는 부동산 정보. 머니 앤 더 시티. 누구나가 될 수 있는 건축주만의 프로젝트. 건축주 프로젝트 세미나. 쇼미더 고민. 아 진짜. 좋아요. 뿌잉뿌잉.